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보건소총 43번 학위 숙약 교재 194페이지와 195페이지입니다. 자, 194페이지 펼쳐봐 주시고요. 여러분, 학위 일어나서 제목이요. 숙약 일어나서. 학위 이름은 어찌, 어찌 그리. 뭐, 기자죠, 기. 이는 그림이 하는 그런 강조부사. 어찌 그리 수는 익숙하다. 야는 의문종결사죠. 어찌란 의문부사 같은 의문사의 의문문에서 의문종결사. 화기수야 어찌 그리 익숙하냐.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4페이지 끝에 주요 1천여. 일천여 그다음에 합 건이 합 건 건합을 합 건지 이길이에요 이길 일천여, 한천여가, 요거는 합건인데, 요거는 저, 혼례식 때 따르는 술잔이죠. 합한주를 따르는 술잔. 혼례식 때 쓰는 술잔. 합한주를 따르는 술잔. 이 술잔부터. 술잔을 합하다. 술잔을 합하다. 원래는 합한주를 마시다. 이게 이제 뜻이 변해가지고, 변한 것보다도 확장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냥 혼례. 그 다음에 결혼. 이런 뜻이 됐어요. 요건, 이건 다음날 얘기죠. 다음날 얘기. 한처녀가 혼례의 다음날, 혼례 다음날, 혼례 다음날, 시집간 그 다음날, 그 다음은 랑가노 대알 우제라서 그 남편랑 신랑의 랑가 남편 집의 노 남자 종이 랑가노 남편 집의 남자 종이 신랑 집의 남자 종이 배 배는 절하다 그 다음 알 조금 알한 거, 배다. 절하고 뵙다. 그 다음에 우녀. 요거는 우로 뭐뭐에게. 여는 누구예요? 시집간, 처녀가 시집간 그 여자를 해가죠. 그녀에게 절하고 뵙다. 뭐였고? 아, 인사하러 왔다 이 말이죠. 인사하러 왔습니다. 왔길래 그 다음 보니까 여운날 여죠 여자가 묻기를 여가 너여자죠 여가지 남군이죠 너의 집이 남군 너의 집이 내 남편이겠죠 내 신랑이 유처 부 어디갔어요? 첩이 있다 부 한거요 이모 어문문 끝에 써서 어문 표시한 조사예요 어문문 끝에 음을 표시한 조사 요걸 보고 어문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너의 집에 내 남군이 첩이 있느냐 야슨 덕후 음문 끝에서는 음문조사입니다 그러자 노왈 남자 종이 말하기를 누구야 야, 우야, 없습니다. 야는 서술문이잖아요. 서술문에서 판단 결정.
종결사이지? 안당교 어제부터 종결사이지. 그래서 여호와를 계속 쓰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와 예세가 말하기를 여 너의 자지 어때 여호 너의 자지 여 너는 하 어찌 하는 어찌 휘 휘 숨기느냐? 나에게 어찌 사지? 나에게 숨기느냐? 어찌? 어무 부사다요. 어무 종결사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썼어요. 야를 썼네. 어무 종결사 야를 썼네. 너는 어찌 나에게 숨기느냐? 그 다음하고 그 다음 문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첩이 없다고 하니까 남자 중에 첩이 없습니다 하니까 네가 어찌 나에게 속이느냐 나한테 속이느냐 요새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약에 야 만약 과연 정말로 과연도 되고 정말로도 되고 무척 만약 과연 정말로 첩이 없다면 그죠? 만약 뭐 하면요? 그러면 그 간체로 쓸게요. 그렇죠. 구조지법이에요. 그다음에 정란 하기수련 그는 하다 행하다 그때는 뭐 들다 들것자도 있지만 하다 행하다 그럼 다르다 소자죠 행하고 다루는 뭐뭐하는 행하고 다루는 녹음을 방법 등 수법 행하고 다루는 수법이 어찌 그리 익숙하느냐 그건 의문종결사죠 예. 어찌란 의문사거든 의문문 의문종결사를 안 써도 되고 써도 되는 거죠 그냥 썼어요 지방이 의문종결사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야사시와 이렇게 일어났죠 야사시와 이건 정사가 아니 역사에서 정사가 야사에다 시한 거 야사 시가 말하기를 뭐 야사라는 그런 책이랄까요 그런 걸 의인화 시켰다 그러죠 의인화 사람과 비교해서 의인화 시켰다 말이죠 의인화 시켰다 그래서 야사 시가 말하기를 꼭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야사 측에 쓰여 있기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화 시키는 거예요 야사 시는 신 규 안방교 깊은 안방의 여 신규지 깊은 안방의 여자는 본 이거는 본래 부사예요 부사로 써야죠 본래 부지 알지 못한다 모른다 뭐를 간체로 쓰겠다 음양 다 간체로 썼어요 음양 지사 음양의 일을 부지 모른다. 음양은 뭐였고요? 남녀간의 뭐 사랑에 관한 일 뭐 이런 게 예. 음양지사죠. 모른다. 안방에 깊숙한 안방에 있는 자는 남녀간의 그런 음양의 일은 모른다. 잘 모른다. 그러므로 언제 하느냐 하면은 뭐 고 그러므로 해도 뭐 하근을 뭐 이렇게 뭐요 문자 뭐 하근을 해놨지 그러면 고자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일경 간체로 쓸게요. 일경 우무지환
그렇지, 환대. 환대 쓸게. 그 다음에 후한대 좀 생각된 것 같아. 이거는 경험하다. 겪다, 경험하다. 일경은 한번 겪다. 운우의 즐거움. 하는데, 운우의 즐거움. 운우가 뭔지 아시죠? 운우. 남녀 간의, 뭐라 그러죠? 육체적인 관계. 그 운우. 요, 이제, 구름문자 약자는요, 그냥 읽어만 써요. 운우의 즐거움을 한번 겪고 난 후에, 후에야 곧 변. 이때는 편하고 읽어 읽는 게 아니라 변하고 읽어야 됩니다. 곧. 후에. 또는 안 그러면 뭐 하고 나면 하고 이렇게 돼. 저기 생각돼도 볼 수도 있어요. 곧 지. 안다. 그 다음에 수단. 수단. 수단은 우리가 좀 막 수단 불교예요. 수단, 수단, 지, 수. 이 수단이 뭐겠어요? 운우지 수단이죠. 그 앞에 운우라 했잖아요. 운우지 수단이지. 그 운우의 수단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곧 안다, 알게 된다. 운우의 익숙함이죠. 익숙하다. 운우의 익숙, 명사형이라 익숙함을 곧 알게 된다. 그죠? 한번 겪고 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안다 이 말이죠. 자, 194페이지, 195페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 단체 유. 그 다음에 성인, 능지 성인. 성인, 능지 성인. 그 다음에 여를 썼어요. 요게 시가 생략된 거죠. 그렇다면 이 어근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는 이것, 이것이 이거 이는 이거는 뭐뭐와 같다. 성인 지능, 아 성인 능지 성인이, 성인이 성인을 알 수 있다. 성인이 성인을 알 수 있는 것과 같도다, 같다 하고 제가 볼 때는 오늘 감탄 종결사 뭐 하도다 하구나 그런 감탄 종결사 봐서 그렇다면 이는 성인이 성인을 알 수 있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성자의 간체는 이렇게 써. 그래서 제목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제가 볼 때 이게 뭐 고음소증에서 우리가 속칭 말로 야한 얘기는 야한 얘기일까?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사실상 아주 잘 씁니다. 여기까지입니다.